전남 화순군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활동에 들어갑니다. 전남 화순군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 감시 활동에 들어가고 설 연휴 기간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. 설 연휴 전에는 감시 활동 사전 통보를 통해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 감시 기간 동안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.